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 수준으로 파격변신한 모아비 더 마스터의 사전계약이 종료되고요. 9월 5일부터 드디어 런칭이 됩니다. 폭발적인 사전계약 돌풍으로 인해서 모아비는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라는 점을 확인했죠. 동시에 고급 대형 SUV의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시켜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돌풍적인 사전계약으로 인해서 출고까지 최대 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되는데요. 출고 적체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감한 팰리세이드의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요. 기아차는 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계약과 함께 외부 디자인은 먼저 공개가 되었죠. 실내 공간은 런칭 전까지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요. 사전계약은 실질적으로 구매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쉐보레와 같은 브랜드는요. 신차가 출시되기 전까지 보통 2년 전부터 출시될 신차를 모터쇼 등에서 먼저 공개하죠. 기대심리를 신차가 출시될 때까지 유지하는 마케팅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만에 변경되는 모아비 더 마스터의 마케팅 정책은요. 좋고 납품을 떠나서 기아차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전달해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어느덧 13부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승을 앞두고 마지막 영상에서는요. 새로운 실내 공간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세 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새들 브라운이죠. 플래그십 SUV인 모아비와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한 가지 꼭 육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요. 핸들 중앙부에 로고를 감싸고 있는 브라운 색상으로요. 지금까지 해당 부위에 내장 컬러가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소 어색하게 생각됩니다. 구매자분들은 체크리스트에 이 부분을 꼭 넣어두시고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컬러는 블랙입니다. 보수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컬러로요. 실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마감 소재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시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레이 톤의 스티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컬러는 그레이입니다. 강렬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락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트는 탑승자를 고려하여 총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5인승, 그리고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6인승, 그리고 7인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인승의 경우 3열 시트가 제공되지 않은 1열과 2열로 구성이 됩니다. 3인부터 4인 정도의 가족 중심의 3열 공간의 활용성이 높다면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6인승의 경우 2열에 독립 시트가 제공됩니다. 독립 시트는 대형 SUV를 선택하는 분들이라면요, 누구나 한 번쯤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정도로 매력이 높은 구성이죠. 2열에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상상만으로도요,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미니밴이 부럽지 않은 구성입니다. 7인승의 경우 2열에 3인승이 탑승하는 시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6인승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4인 또는 5인의 패밀리가 보통 이용할 때요, 한 번씩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면요, 3열의 활용도가 높은 7인승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형 SUV라고 해서 미니밴처럼 쾌적한 3열 공간을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요. 단거리 이동 목적으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은요. 자녀들이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로 3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구성에 따라서 센터 콘솔 후면부에 제공되는 기능도 다릅니다. 5인승의 경우 후석 에어컨, 히트 컨트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면 6인승과 7인승의 경우 후석 에어컨과 히터 컨트롤 기능이 제공됩니다. 2열에 자주 탑승하거나 고급 SUV만의 자부심이 중요하다면요. 6인승 또는 7인승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CD 창을 제공하지 않더라도요.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은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장막 차량에서 제가 극찬했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내 가족이 이용하는 SUV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는 총 9개의 에어백이 제공되는데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수석, 동승석이라고 하죠. 에어백의 범위가 훨씬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모하비의 에어백과 비교해 본다면요. 안전 부분도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인 1열과 운전자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의 모하비가 맞나요? 정말 대단하죠.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현행 모하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요.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하기엔 환골탈태라는 표현에는 다른 생각이 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요. 12.3인치의 최신 TFT LCD가 제공됩니다. K7이나 K9 차량에서 본 최신 계기판이 제공됩니다. HUD 팩을 선택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제공됩니다.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받고 싶다면요. HUD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트림인 플래티엄에는 7인치 계기판이 제공됩니다. 이 정도 구성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하비의 사전 계약 결과를 보면요. 고급 트림인 마스터즈가 기본 트림인 플래티엄의 선택 비율에 있어서 무려 93대 7 정도의 비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0명 중에 9명은 고급 트림인 마스터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 SUV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오른쪽 하단에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와 주행 관련된 기능이 제공됩니다. 가장 반가운 스위치는요, 하단 제일 아래쪽 왼쪽에 있는 스위치죠. 스마트 테일게이트로요,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이전 모하비에선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가속 페달의 경우 서스펜디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요. 최신 방식인 오르간 페달을 제공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오르간 방식이 편리하다고 생각된다면요. 뭐 굉장히 저렴하게 애프터마켓을 통해서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체하시는 것도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는 메탈 재질의 세련된 메모리 시트 기능이 제공됩니다. 두 명까지 최적의 자세를 기억하고 제공하기 때문에요. 부부가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탈 재질과 우드의 느낌, 그리고 가죽 내장재가 조화되면서요.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감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렉시콘 오디오는요. 15개의 스피커가 제공됩니다. 렉시콘 팩에서 선택사항인데요. 오디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이러한 부분은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비싼 가격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괜찮은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열 도어 쪽도 함께 보시면요. 6인승의 경우 통풍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온열 시트를 제공하는데 뭐 이러한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인 센터 패시아는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12.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는요. 3분할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도를 포함한 카카오, 자연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겠죠.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조수석 전면에는 3D 패턴, 무드램프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고급 차량에서 제공되었던 무드등인 앰비언트가 조금 다른 형태인 3D 패턴 무드램프로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못구름이 생각인데요. 주석 전면부에 3D 패턴 무드램프가 제공되면서요. 운전석에서 센터 패시아 상부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조수석 3D 패턴 무드까지 마치 넓게 보시면 하나로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디자인도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기아이스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외부 디자인에서 이제는 실내 디자인까지 고려가 되면서요.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부에는 지도와 내비게이션,
라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하단에는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제공이 되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LCD를 적용했죠. 절제된 세련매를 느낄 수 있는데 좌우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원형 다이얼이 아닌 토글 방식의 스위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이 정도 디자인까지 기아 자동차에 만들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측면부에서 바라본 기아 박스의 디자인과 기계식 기어 노브는 전자식이 아닌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는요, 흠잡기 힘들 정도로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기어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와요, 험로 주행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각각 3가지씩 제공이 됩니다. 모하비만의 강점인 사륜, 로우 기능을 제공해서요, 오프로드 환경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은 글로벌 SUV 중에서도요, 모하비가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로 차별화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조작되는 파워시트는요, 조작 스위치까지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제공됩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의 퀄팅, 나파 시트는 적용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확대가 되었죠. 덕분에 고급스러움은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동승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운전 중에 동승석에서 뭐 졸고 있거나요, 잠깐 뭐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스위치 하나로요, 침대처럼 편안한 자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뭇하죠? 2열 시트의 경우 스마트 워크인, 폴딩 기능과 함께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요, 미니밴이 부럽지 않은 구성입니다. 특히 2열 시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요,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기능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가 출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기능은 모하비에서만 제공하는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열 시트 후면 포켓에는 중앙 부분에 스마트폰을 넣게 배려가 되어 있죠. 센터 콘솔 하단부에 제공되는 충전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인승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SUV에서 3열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2열 의자를 접고요, 또 의자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요. 원터치 폴딩 스위치를 이용하면요, 2열 시트 헤드레스트 옆쪽이나요, 하단부에 제공되기 때문에 간단한 원터치 동작만으로도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 시트 하단부에서도 제공됩니다. 예전에 국산 차량에서 제공되지 않아서 좀 불편했었죠.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1열 도어에는 퍼들 램프가 제공되는데요, 모하비 전용 엠블럼이 표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기아 엠블럼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모하비 로고가 표시된다는 점은요,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에서 제공되는 램프는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서 별도의 커스텀을 통해서 제공되는 큰 사이즈의 램프죠. 충분한 밝기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스마트 리모컨인데요. 옥의 티라고 할까요? 기아차의 로고가 아닌 모하비 로고가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실내 공간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의 경우 고급형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추가해야지만 이러한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모하비에서는 대부분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본다면 흥할 수 있는 가격에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하비가 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냉정한 평가와 그리고 디자인 수석 총괄 책임자인 루크 동케볼케의 말처럼요, 이 차량이 한국의 지바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실내 공간은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년에 대한 사고를 넘어선 화석인 모하비를 어떻게 이렇게 변경시켰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